이별을 결심하는데. 여기 데려올 줄을 정말 몰랐다. 고마워 오빠. 동자. 응? 우리 그만 만나자. 그동안 너 만났던 거 다 장난이었어. 여러분, 뭐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아, 그럼 도서관을 처음 와봤단 말이에요? 그래야 착한 학생이죠. 두 사람은 우연히 자주 마주치는데. 어, 선생님! 그동안 그런 상황이지만 이후에 이후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너무나 진실되게 보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가장 컸던. 가 더 쫄깃쫄깃해지고 탱탱해진다 그래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양념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. 고춧가루랑 진간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무침을 할 때도 엄물가루를 약간 참버린 것 같아요. 제가 방송을 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저한테는 큰 사건이라면 사건이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맞고 살았잖아요. 그런 폭탄을 맞고 살았잖아요.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? 결과는 선배님의 생각과 다를 겁니다. 배우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준비되어 안 돼. 이 영화 옛날에 좀 드라마. 유명했어. 지금은 당신을 향한 내 믿음의 대가가 상황을 결국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거야. 저러고 계세요.